나 딱히 맛있다. 딸기 좋아해? 딸기 많이 먹어? 아. 딸기 보이시나요? 해봐. 네. 볼까요? 딸기 맛집이에요. 이래. 딸기 맛집 상큼해. 이래 봐. 상큼하다. 이래. 요즘에 딸기가 마지막 철이야. 이제 좀 있으면 수박 나와. 수박 좋아하잖아 너네. 꿀뽀 이거 꿀뽀. 딸기 이제 딸기 이제 맛쳤어가지고 이제 못 나와. 딸기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안 나온다고. 그 수박이 나와? 어 그렇지. 와, 나 초밥 좋아. 나 초밥이 좀 좋아하는데. 나 초밥 좋아. 너도 좋아? 나 초밥빙도 좋아하는데. 그래? 수박빙수 우리 같이 먹자, 여름에. 아! 하트! 하트! 아빠! 지금은 픽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픽업이 끝나고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문자가 하나가 온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뭐죠? 임신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았거든요. 이게 아니야, 이게. 어? 아니야. 후짜 일본이야. 아니 근데 오빠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어. 어제 정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문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난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오빠는 지금 보니까 정자의 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얼마나 있었지? 5억 3천. 보통 1억 5천 마리인데 저는 이제 양양하게 5배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상 정자는 1%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원래 정상 정자가 5%가 정상이에요. 근데 오빠는 1%밖에 없는 거야?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지. 하지만 정상이 이제 1%라는 거는 이제 5억이니까 5억 마리 1%면 5천 마리잖아. 그러니까 일반인이 5%면 나랑 비슷한 수치 같아.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누가 네,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문제지. 막 한 번씩 작아지셨는데요? 지금 어? 엄청 자존감 높다가 나는 지금 눈물이 나는 안전한 남자야. 왜 여기? 저 오랜만에 오빠 만났어요. 왜 여기 오자 했지? 대단한 거 같아. 우리 밥 먹으러 왔어요. 얻어 먹나요? 얻어 먹어요? 여섯 분? 네. 안녕하세요. 오셨어. 안녕하세요. 아, 아침에 안 가져왔대요. 아, 왜 안 갔어? 가져야 돼. 아, 진짜? 뭐 드실 거예요? 저 비빔냉면에 여기가 그 비빔냉면에 차돌박이 이렇게 싸먹으면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딱 그렇게 두 개 먹으려고 했어요. 언제 하세요? 6월 초? 6월 초? 6월 초? 6월 초 아니면 5월 말? 동갑을 가질 뻔 했는데 지금 동갑이 안 되겠어. 동갑이 안 되겠어. 괜찮아요. 네. 제가 모았다가 한 번은 이제 드리면 되겠다. 아니, 육아용품. 와우. 야, 먹방 유튜버야. 야. 야. 여기다 찍어 먹어요. 아, 근데 저기 임신하신 분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진짜 먹었어. 나는 드세요. 네. 야채. 와, 장난이다. 우와, 맛집이네. 요 밑에 이것도 있게.
와 진짜 맛있어. 여기다가 차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싸먹어? 그냥 싸먹어야 돼. 글러 본 거야. 아 환상이 좋아.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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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아 찬다. 대단 대단 보여 됐어. 다 익었네. 바로 올려야 돼. 바로 올려야 돼. 이렇게 올려서 어 감사해요. 올려서 이렇게 싸먹어. 그게 뭐라더라고. 먹는 거 하나 먹고 싶네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런다니까 이게 맛있어 보이는데? 와우 와 오늘 처음으로 제가 차돌박이랑 비빔냉면이 환상의 조합이라 그래가지고 먹었거든. 너무 맛있지 않아? 어 괜찮았어 진짜. 그리고 육회비빔밥도 진짜 맛있는데 다시 가야겠어 어떡해. 맞아 진짜 맛있었어. 맛있었어? 어 혹시 괜찮았어 되게. 오 많이 먹고 정상 정자 좀 늘려봐. 근데 일단은 이거는 병원 가서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 병원 가서 얘기해보자. 어, 일단 저희가 지금 문자 내용만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확한 얘기를. 아 그러니까 진짜. 근데 꼭 셋째 나야 돼? 안 날 거야 이제. 어?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까지 갖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어 지금 고개 숙인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럼 낳지 말자고. 그래 뭐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다 끝났어요. 엄마가 데리러 왔어요. 데리러 왔어요. 엘라 왔어요. 너무 좋아요. 어, 맛있어? 컸다. 맛있어? 컸어요. 엄마 근데 엄마 생일 지났어? 엄마 생일 다음 달이야. 몇 번만 때는 엄마 생일이야. 엄마 곧 생일이야. 세 개? 세 개. 너 엄마 선물 줄 거야? 뭐 줄 건데? 엄마가 좋아할 거. 핫도그. 맛있어? 이렇게 서두르시죠? 어? 이렇게 서두르시죠? 빨리 빨리 먹고 가야 돼. 늦었어 지금. 지금 오늘은 등원차가 있는데 그걸 못 탔어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데려다 줘야 돼요. 직접. 크지 않아. 엄마 같이 가는 거 좋아? 우리 아들 몇 살이에요? 여섯 살. 여섯 살입니까? 너는? 너는? 다섯 살. 너 네 살이잖아. 네 살. 네. 지효. 자 친구들 재밌게 놀아잉. 모니카네. 마이쉬비 이하나 인사해야지. 대박이야. 이때가 제일 행복해. 오, 간다. 오, 자유야. 행복해. 오,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됐어. 아, 그러니까요. 일단 애들을 등원시키면 아주 행복해져요. 진짜 내가 이걸 몰랐다니. 나 이랬잖아. 응? 이한이가 어린이집을 막 대기 타고 있다가 못 가서 내가 몇 살까지 봤었잖아. 맞아.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아기를 내가 봤잖아 그때. 너도 맞아. 바쁘고 하니까. 맞아. 6개월인가? 응. 그지. 봐가지고 내가 이한이 어린이집 딱 당첨돼가지고 이제 딱 보냈을 때 무슨 기분이었는 줄 알아? 몰라. 제대하는 기분이었어. 화장 언제 했어? 좀 괜찮지. 아 오늘은 제가 대만에서 이제 미용사분들이 저희 샵에 와서 이제 세미나를 할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 회사 대표님께서 저희 주선을 해줘가지고 한 5월쯤에 오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미팅을 하러 갑니다. 재밌겠다. 그지? 어. 아니 제가 뭐라고 와주시는지. 일단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해야겠죠? 화이팅! 화이팅!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진짜 안 좋아요.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지? 좀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너무 크다. 커서 저희 샵에서 사용하는 네.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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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을 드릴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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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도 한번 보여줄게. 기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장품 뽑는 거. 아 저희 화장품 이제 뭐 면모제. 기계도 한번 싸. 네. 이게 보세요. 네. 어때요 지금? 엄청 크다 진짜. 이거 화장품 이걸로 다 이제 용기 생산하는 거예요. 대박. 우리 오늘 고등어 먹어. 네? 제가 고등어 맛집을 소개해드릴게요. 가봅시다. 고등어 맛집으로 갑시다. 고등어! 고등어! 여기 맛집이야. 김포에 있는 굉장한 맛집입니다. 고등어 맛있어. 짠! 여기는 고등어 맛집입니다. 고등어를 먹을 건데 뷔페식으로 다양한 반찬들이 있거든요. 반찬을 뷔페처럼 떠와서 먹으면 돼. 밥은 이렇게 콩밥이야. 짠, 맛있겠지? 이렇게 뷔페식으로 음식이 나옵니다. 나 진짜 행복하잖아. 고등어 봐봐, 오빠. 장난 아니지? 한번 먹어볼까? 대박. 입에서 진짜 살살 녹아. 와 진짜 맛있다. 한 입 먹어봐봐. 고등어가 제일 맛있대요. 오,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오, 머리가 완성됐어요. 제가 오늘 등원을 하고 왔습니다. 아 힘들어. 아침에 진짜 너무 힘든데 오늘은 제가 산부인과를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만에 피검사랑 남편 정장검사를 해가지고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아니 택배가 온 거예요. 짜자잔, 택배가 와가지고 제가 오늘 택배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제가 어다울이라는 쇼핑몰에서 제품을 골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옷이 어떤가 한번 봐볼까봐. 아! 오, 제가. 이거는 여름에 입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골랐던 제품이거든요. 여기다가 브라운 자켓 걸쳐서 입으려고. 오,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습니다. 오. 여기 뒤에 밴딩 처리도 되어 있네요. 등살 좀 약간 날씬해 보이게 등살을 좀 잡아주는 이렇게 밴딩이 있고요. 색감 너무 마음에 든다. 오. 여기다가, 저는 브라운 자켓, 짙은 자켓에 코디하면 이쁘겠다. 약간 베이지 자켓이나 뭐 약간 자켓 코디를 함께 해보려고 골랐던 제품이거든요. 패턴도 내가 좋아하는 약간 꽃 패턴이야. 우와. 여기 어깨끈 조절 기능도 있네요. 요거랑 짜잔. 우와. 오, 오늘 제가 입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은 제품인데 와우. 와 너무 이쁘다.
완전 화사하죠? 제가 쿨톤이어가지고 이런 핑크톤이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단추 포인트도 있고 어깨 패드도 있는 요 블링블링한 트위드 자켓을 한번 골라봤거든요? 짜잔! 이렇게 스커트 세트여가지고 스커트도 트위드 느낌으로 지금 날씨에 딱 입기 좋을 것 같은 짠! 트위드 자켓! 오! 예뻐! 와우! 짠! 와! 이렇게 트위드 자켓인데 이렇게 라인이 되게 예쁘네요. 어머! 단발머리인 저에게도 잘 어울리는데 긴 머리이신 분들도 굉장히 러블리한 이쁠 것 같은 제품이죠? 이렇게 단추 포인트가 있고 트위드 패턴의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있고 스커트는 이렇게 주머니가 같이 있어가지고 손도 들어갑니다. 저는 사이즈를 M 사이즈로 입었거든요? 짜잔! 여기서 이어링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에 좀 어울릴 법한 귀걸이를 한번 골라봤어요. 지금 룩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귀걸이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우. 예쁘다. 우와, 우와. 오, 짠. 여기 목걸이 보이시나요? 약간 진주인데 아주 작은 진주로 골라봤고 이렇게 큐빅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오. 짠! 오늘의 룩에 포인트가 되는 왜냐면 진주 목걸이가 너무 크면 여기에 또 좀 촌스러운 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이러고 한번 결과를 한번 들어보러 가보겠습니다. 사줘! 뭐 사줘요? 말을 잘 들어야 사주지. 선이 뭐 사고 싶어? 뭐 가지고 싶어? 어떤 거? 이거. 이거 뭐? 이거. 장난감 놀이 하는 거? 어. 소꿉 놀이 하는 거? 소꿉 놀이 하는 거 사고 싶어? 어. 오늘 결과를 들을 거잖아. 무슨 결과? 오빠의 정자 상태 결과. 아씨, 그게 또 들어. 결 문자로 받았던 된 거잖아. 난 너 검사 결과인 줄 알았네.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지. 어? 확인 사살 아니야? 확인 사살? 그니까 일단 가서 우리가 하고 아, 나 햄버거 먹고 싶다. 햄버거? 응. 지금 검사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정상이라네? 둘 다 정상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 나이가 25세래요. 좀 어리지 않아? 난소 나이가 2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 그니까. 근데 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된다. 30세니까. 오빠도 생각보다 좀 정상이었어. 정상인데 이제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관리,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이거 관리 어떻게 해요? 관리? 술, 담배를 안 하고. 술, 담배 안 하잖아.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운동이랑 상관없어. 스쿼트를 좀 해봐. 아니야, 좀 거기를 약간 시원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아, 그래?
좀 차갑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따뜻하게 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냉수 마찰이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중요한가 봐. 더운 생각과 먹었는데 맛있겠대. 진짜 맛있어. 맛있게 먹는다. 응? 이거 봐. 꽂았어. 디저트까지 시켰어. 잘했어. 응. 롯데리아는 새우버거지. 그래. 그런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이거? 아메리카노. 아입니다. 응? 어디요? 햄버거를 먹고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바이바이.